저는요, 실제 드라마 마지막 씬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냥 우리가 같이 한번 단어라도 몇개 건져간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좀 준비할게요. 샤오뚱.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태양의 후예. 실제 그 드라마에서도 마지막 씬이었고요. 우리 이 컨텐츠에서도 마지막 씬으로 진행할게요. 시간이 애매해서 혹시라도 이게 빨리 끝나면 오늘 새씬 준비하긴 했으니까 준비까지 다할 수도 있고. 자, 우선 태양의 후예 실제 드라마의 마지막 씬부터 보겠습니다. 그왜 돌멩이 뭐 하나 이상한 거 주워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두 사람 다시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두 사람이 그 돌멩이 주워 왔던 그 저기 이역만리에 엄청 먼 조그만 섬에 갔어. 그래서 그 섬에서 별이 엄청 많은 막별 쏟아지는 그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 승혜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도하는 소리를 했어. 들어보세요. 저기 별 하나만 따져봐봐요. 우리 땄죠. 내 옆에 앉았네요. 더 해봐요. 되게 반짝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내 인생이 별안간 환해졌죠. 별 말씀을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한테 왔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죠. 꼭또나 만나러 와요. 다음 생에도. 약속한 겁니다. 짜증나지? 한번더 들어보세요. 짜증나지만 또 듣게 돼. 나 잠깐만요, 얼른 쓸게요. 저기 별 하나만 따져봐봐요. 우리 땄죠. 내 옆에 앉았네요. 자, 여기 부분부터 하나씩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 저기 별 하나만 따져봐봐요. 저기 별 하나만 따져봐봐요. 이런 대도하는 소리를. 저기 별 하나만 따져봐봐요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는 맞아요. 게이워 좋고요. 그리고 따다. 짜이. 그렇죠. 짜이 좋고요. 싱싱. 근데 싱싱은요. 한알, 한알. 그래서 얘기하기 때문에요. 이거 틀리진 않지만, 이거, 양거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별을 셀 때는요. 이거 싱싱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크 싱싱이라고 해요. 모래알 같은 거, 한알, 한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수놓아져 있는 것들 얘기할 때, 이거보다는 이 커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별 하나만 따져봐봐요. 나한테 뭐 해줘봐요. 그렇죠. 깨워. 깨워. 따져봐봐요. 짜이. 짜이가 뭐, 이렇게 사과나 이런 걸 따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중국 사람들은요, 안경 끼고 있는 사람한테 안경 벗으라고 할 때도 짜이 엔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경을 여기서 떼내는 거지. 그러니까 동작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어떤 나무에 걸려 있는 걸 이렇게 떼낼 때 얼굴에 걸려 있는 걸 떼낼 때 그때 짜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과 딸 때도 짜이, 안경 뗄 때도 짜이 엔징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깨워 짜이. 마이 아니고요. 뭘사 사기는 살수 없어요. 별풍선입니까? 별을 따려면 마이 아니고 짜이. 우리는 별풍이지만 얘네는 진짜 별이니까 깨워 짜이. 이거 아니면 이크. 이거 말고 이크라고 써야 돼요. 깨워 짜이. 자, 거대어 따이 이딴 거 쓰지 않습니다. 이크 싱싱 해줘 봐요. 봐. 깨워 짜이 이크 싱싱 봐. 깨워 짜이 이크 싱싱 봐. 깨워 짜이 이크 싱싱 봐. 요 표현이고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깨워 짜이 짜이. 근데 보통 여기에 인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깨워 짜이 이크 생략해서 깨워 짜이 이크 싱싱 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숫자 1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숫자 1일 때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깨워 짜이 이크 싱싱 봐. 깨워 짜이 이크 싱싱 봐. 또 可以짜이 이크 싱싱 봐. 짜이 크 싱싱 봐. 깨워 짜이 크 싱싱 봐. 이는 넣어도 되고 빼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 땄죠. 이미 땄죠. 자, 이미 알고요. 우리는 따다 지금 방금 배웠고요.
이미 했어러까지 붙이면 네 글자로 핑크 강진님 정답입니다. 이징 짜일러. 아 화가 나. 이징 짜일러. 이징 짜일러. 벌써 땄죠? 이징 짜일러. 그 별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징 짜일러. 이징 짜일러. 자, 그 별이 어디로 갔을까요? 내 옆에 앉았네요. 이징 짜일러. 근데 그 별이 내 옆에 앉았네요 라고 했어요. 짜이 따다 라는 뜻이고요. 커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셀 때 이커, 양커, 쌍커 라고 셀 수 있고요. 싱싱은 별이에요. 그리고 이징 짜일러. 벌써 땄죠? 내 옆에 앉았네요. 자, 앉다. 우리 알죠? 쭈어. 앉다. 앉아서 여기 있죠. 쭈어짜이 어디? 我的身边. 그쵸. 쭈어짜이 我的身边. 쭈어짜이 我的身边. 앉았네요. 쭈어짜이 我的身边呢. 쭈어짜이 我的身边呢. 쭈어了我身边. 이것도 맞아요. 쭈어짜이 我的身边. 그리고 쭈어짜이 我的身边 앞에 쭉 붙은 거는 바로 너. 바로 너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야. 딱 옆에 앉아 있네요. 뚜악 쭈어짜이워더션비엔너. 쭈어짜이워션비엔너. 션비엔도 되고요. 션팡도 괜찮습니다. 션비엔 션팡도 거의. 니하오 니시 알리바바 시什么意思? 자, 쭈어 쭈어짜이워더션비엔너 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 대사 볼게요. 더 해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더해봐요. 그때 뭐 할 때?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더해봐요. 인형? 그거 할 때. 미인형? 그거 할 때 했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에 한 번만 더해봐요. 여기다가 아껴서 짜이 라이 이거 바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쓰라고 그때 알려드린 게 있는데 짜이 라이 봐도 좋고요. 이거 돼요. 짜이 라이 봐. 짜이 라이 이거 봐. 좋고요. 근데 이거랑 6번이랑 뭔가 좀 다르게 써야지 대사가 더 감질맛 나니까 얘랑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계속해봐요 라고 그때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계속해봐요. 봐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봐봐 이렇게 제시맘님 감사합니다. 제시맘님 고맙습니다. 찌쉬바 찌쉬바. 계속해봐요. 한 번 더 해봐. 왜냐하면 지금 짤 라인 이거 봐 아껴놨다 여기서 써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자, 继续吧, 继续吧. 해봐요. 继续吧. 继续는 무슨 뜻이냐면, 继续, 계속하다, 끊임없이 하다, 继续吧, 继续吧. 继续吧. 기억나지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되게 반짝입니다. 되게 반짝인데요. 반짝이지, 예쁘네. 자, 되게 반짝입니다. 되게. 되게라는 뜻을 되게 표현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非常도 있을 수 있고 쩐더 진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挺 다 좋아요. 근데 되게 현지에서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이런 거 썼더라고요. 차오지. 차오지. 이게 약간 송중기 씨의 되게 유머러스 되게 유머러스한 어떤 말투를 좀 반영하려고 차오지는요. 우리말로 굳이 하면 슈퍼 반짝인다 할 때 완전 슈퍼 핵! 핵 반짝입니다. 근데 아까 송중기 씨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쓰시는 최고로 반짝입니다. 다 좋아요. 최고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반짝인다는 중거로 지금 따라해볼 소리 내서 샨, 량, 샨, 량이라고 해요. 샨, 량, 차오지 뻔단! 슈퍼 바보 멍충이. 차오지 팡더 슈퍼 핵돼지라고 할 때 차오지 쓰는데요. 여기다가는 차오지 핵 완전 샨량. 샨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샨량. 샨량. 차오지 샨량. 반짝반짝. 샨량 샨량. 차오지 샨량. 여기 차오지는요. 바꿔도 돼요. 페이창 샨량이라던가 쩐 샨량. 쩐더한 샨냥이라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부사를 바꿔넣을 수 있어요. 하이메티님 되게 집중했죠? 정말 반짝이네. 자, 차오지 샨냥이라고 현지에서 표현을 했고요. 되게 반짝입니다. 차오지 샨냥, 쩐 샨냥 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져가지고 한 개 더 해보라고 하는 거지.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때 저번에 또 똑같잖아. 그 나의 인형, 이상형, 미인형, 짤라이 이거 봐. 좋습니다. 근데 여기 현지에서는
再说一个吧는데요再说一个吧나再来一个吧나같은거예요再说는정확하게말하다라얘기한거고再来는다시하나해봐갖고와봐이런의미로쓰이는거죠再来一个吧再说一个吧再저는再来一个吧가더좋은것같은데하나더해봐再来一个吧또해봐再来一个吧再说一个吧都可以呀再说一个吧再来一个吧되게별별별들어가서넣은건데이별별별다살릴수없으니까요거는우리말이조금더간질간질하고요중국어에는별별별은살리지않고번역하겠습니다내인생이내인생이까지먼저나왔는데요 지금하이메트님이거고르기여념이없어이모티콘고르기내인생이이슈어가더좋은것같아요자슈어이거봐그래그럼이거슈어로바꾸자자슈어이거봐맞아일리가있는것같아짤라이이거봐는좀그런것같긴하다술병같은거그래서짤쇼아이거봐바꾸겠습니다자내인생이그렇죠워더란샹来自中国同学们，我们房间的水平怎么样啊？好厉害吧？大家都很牛啊！为你们骄傲啊！진짜자랑스럽다。이렇게중국분들이오늘많이계신데여러분이렇게잘해주시니까진짜자랑스럽습니다。워더란샹，워더란샹。별안간환해졌죠별안간환해졌죠라는표현인데요저도오늘이거준비하면서도대체별안간을어떻게해석했을까오늘여러분덕분에배웠습니다투라는요갑자기란뜻이에요그래서의미적으로안되는건아닐것같아요근데투란보다더좋은표현이있더라고요이거눈을한번했더니이렇게쓰더라고요여기보여드릴게요내인생이转眼间뭔가눈길한번탁했더니탁 잘봐봐쫀이돌리는거잖아이안간을눈을한번착했더니착쫀이엔젠했더니확환해진거야투라갑자기비오는거이런거말고쫀이엔젠쫀이엔젠빛이났어밍량해졌어명량해졌어내인생이자정말눈을한번탁했더니쫀이엔젠转眼间밝아졌어요그럼여기는명량해졌어밝아졌다환해졌다명랑해졌다라고얘기해요그래서여기보면明朗明朗转眼间明朗我的人生당신을만나고有了你自从有了你당신을만나고我的人生转眼间明朗내인생이별안간환해졌죠라고얘기하는거죠转眼间6급단어일걸요볼까요아여기는표시가안됐구나转眼间별안간明朗明朗은밝다환하다명랑하다이런뜻이있어요밝다오좋아요바이올린이진짜잘하신다我的人生转眼间就明朗밝아졌죠라고얘기했고요그리고 별말씀을요별말씀을요转眼间一瞬间是吗这那这不太好吗这个台词里面내인생이我的人生투란끊어마저부커지좋아요근데별말씀을요에별살리면어떻게하기좋을까요별말씀을요에별을살리면不要紧은 I'm okay 没关系의뜻이에요不要紧不是不客气的意思요거말고별말씀을요에별을굳이살린다면그렇지비에가별자예요별자예요그래서별말씀을에별을살리려면비에커치벙커치말고벙커치는좀사투리벙커치사투리벙티일러이런거말고비에커치라근데여기다가송혜교씨어감을넣어서비에커치라비에커치라算了는아됐어요라는뜻이고요별말씀됐어요는약간이럴때아너무예쁘시네요아이거안어울려算了언제냐면이렇게소개해줄까어소개해줘근데남자친구있대아그럼됐어算了이때쓰는거야算了는좀안어울리고여러분쓴거거의아까쓴거不要紧도좀안어울리고요여기는不客气别客气뭐이런뜻인데别客气啦아유별말씀을别客气啦별말씀을요그리고어떻게이런여자가나한테왔지어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한테 왔지? 별 말씀을요 볼게요. 비에커질라까지 보셨고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한테 왔지? 라는 예쁜 문장이 있네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 방송에 왔지? 어떻게? 그러면 점머 들어갈 거고. 这样的女人来到我身边. 허허허하하하님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점머. 그쵸, 점머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캬만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그저 앉아가지고 캬 미소 백만 볼 쓰는 것보다는 점머라도 쓰고 고민하는 것이 훨씬 멋있습니다. 这样的女人. 이런 여자. 이렇게 해볼까? 점머. 怎么这样的女人来到我? 来到我까지만 하면 나 왔지? 뭐 이상한데요? 来到我这儿까지는 괜찮지만 来到我까지만 쓰면 살짝 애매해요. 来到我这儿은 돼요. 근데 그것도 살짝 여기 예쁘지는 않지만 좀 장이야님이 怎么他来? 어째서 제가 왜 왔지? 이런 거고요. 여기 좀 장이야님이 쓴 거는 너무 무드가 없어요. 어째서 제가 왔지? 그럼 여기 이런 여자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야? 怎么这样的你呢?来到我身边呢? 나만 쓰면 조금 애매하고 내 옆에 왔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这样的你呢?怎么会来到我身边啊? 와, 이분 진짜 잘하신다. 스중월은마? 허허하하? 쉐도 헌하와. 좋다. 답이랑 비교해볼까요? 이게 또 답은 아니지만 这样的女人이 이러한 여인 이러한 여자가 점머 올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왔지? 점머 会来到我身边呢?我的身边呢?我的身边,我的身边,都可以啊.더 있어도 없어도 되고 我的身边呢? 라고 뭐뭐 했지? 질문. 怎么这样的美女啊?来到我身边呢? 바이올린님 쓴 것도 맞아요. 이것도 좋다. 메인이 좋네요. 这样的女人怎么会来到我的身边呢? 나도 여기 더 없는 게 더 예쁜 것 같다. 더 뺄게요. 我身边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내 옆에. 나의 옆 말고 내 옆이 더 예쁜 것 같아요. 这样的女人怎么会来到我身边呢? 이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这样的女人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자 怎么어떻게会올수있었지会来到我身边呢? 좋습니다. 怎么会来到我身边呢? 很好. 그리고 그 다음 표현 이해되세요? 这样的女人怎么回来 말고요 会来到我身边呢?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죠. 여기는 조금 어렵죠.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죠. 전생의 나 이렇게 썼지? 나라를 구했나 보죠. 그러면 나라는 국가 구어지야. 전생은 지엔성이 아니에요. 지엔성 아니고 뭘까요? 전생. 아, 지엔성이에요. 지엔성이 아니래. 나라는 지엔성이에요. 지엔성, 전생. 전생이니까. 지엔성. 맞아. 헛소리 했어요? 지엔성에 나라를 구했나 보죠. 그럼 구하다가 들어가면 되네. 그쵸? 구하다 여기다 쓰면 되네요. 구하다는 이때 지금 배우면 되죠. 구하다. 전생에 구하다. 나라. 그리고 뭐뭐 했나 보죠? 라고 하려면 아까 여기 이분이 핑크 강진님이 쓰신 것처럼 빠? 했으면 되고요. 빠? 여기에 좋은 구하다 어떤 걸 좀 구해볼까요? 지엔성 니쯔오 구어지야. 좋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좋은 구하다라는 동사는 찌우 좋고요. 여기 현지에 나온 걸 보니까 저는 찌우밖에 몰랐는데 정, 찌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 찌우, 구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찌우 자체도 맞아요. 젠성 찌우 구어지아바 이것도 맞고요.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정, 찌우 요거 같이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찌우만 써도 괜찮습니다. 답으로 볼게요. 젠성 정, 찌우 러 구어지아바 이미, 아이고 어떻게 붙이 이미 구한 거니까 여기에 러가 들어가 있네요. 젠성, 젠성, 정,救了, 러, 젠성, 정,救了,国家吧. 나라를 구했었나 보죠. 그랬었었나 보죠. 젠성, 정,救了,国家吧. 정,救, 이것도 좋다. 구한 적이 있나 보죠. 이것도 좋네요. 구한 적이 있나 보죠. 허허하님 진짜 잘하신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젠성회, 정,救了, 国家吧. 对, 젠성, 그랬었었나 봐요. 정,救了,国家吧. 젠성, 젠성, 정救了国家吧. 很好. 그리고 감사합니다. 谢谢. 매우카하와 초망고니 고맙습니다. 또 나 만나러 와요. 다음 생에도. 또 나 만나러 와요. 다음 생에도. 또 나 만나러 와요. 다음 시간에도. 또 나 만나러 와요. 네.
또 꼭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꼭이 없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죠. 꼭 또 나 만나러 와요. 아, 꼭 또 만나러 와요네요. 꼭! 꼭 있으니까 이딩 들어갈 거고 꼭 또 나 만나러 와요가 있네요. 그러면 시 앞에 이즈는요. 다음 시 앞에 이즈 다음 생 일반적으로 다 이게 전생이 지엔샹이면 다음 생은 내생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내생 내생. 그래서 다음 생은 내생은 어떻게 쓸까요? 우리 한자로 하면 내생 내생 라이샹이라고 많이 써요. 그렇죠. 내생으로 내생에서도 만나자. 내이샹 아니고 라이샹이라고. 이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네. 라이샹 라이샹이라고 라이시 라이샹. 일반적으로는 라이샹이라고 해요. 지엔샹 라이샹 우리말처럼 완샹하오 라이샹. 그러면 다음 생에도는 뒤에 들어가니까 꼭 나 만나러 와요. 이딩 뭐뭐 해야 해 라고 써야 되는데 이딩 라이 이딩 야오 라이 나 만나러 와야 되니까 제워 이딩야오 라이 제워 이딩야오 라이 칸워. 좋습니다. 이딩야오 라이 제워. 다음 생에 도까지 쓰려면 라이샹 라이샹 예 필요해. 다음 생에도 또 와 조망고님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도 또 필요해. 라이샹 예시 이것도 나 되게 좋았는데 라이샹 예시 나는 그렇게 했는데 여긴 라이샹 예야오 라고 되어있긴 했어요. 망고님 6개 고맙습니다. 시시에 라이샹 예야오 그때 또 오세요. 라이샹 예시 혹은 라이샹 예야오 이렇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샹 예까지 문장이 안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끝내려면 여기 동사를 딱 써주는 게 좋아요. 그때도 오세요. 그때도 라이샹 예야오 라이샹 예시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이샹예 이딩야오 라이제워 영구님처럼 두 개 합쳐도 돼요. 굳이 말을 두 개 쪼개지 않고 영구님이 쓴 것처럼 두 문장 합쳐도 괜찮습니다. 이딩야오 라이제워 라이샹예야오 답 볼까요? 여기 있다. 정지오 있었고 이딩야오 라이제워 저 만나러 꼭 오세요. 이딩야오 라이제워 라이샹예야오 아로 감탄사까지 붙였네. 이렇게 붙이면 다음 생에도요 이렇게 감탄사를 주는 거죠. 어감 바꿔주는 거야. 다음 생에도요. 이렇게 어감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다음 생에도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거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만약에 제일 좋을까? 약속한 겁니다. 이 옌 웨이딩. 나는 이 옌 웨이딩 이런 것도 좋은데. 웨딩 러바 좋습니다. 띵러 좋아요. 이 옌 웨이딩.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해하라. 네, 다 잘한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라꺼꺼 좋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 약간 봄용이님이 나만 좋아할 것 같은. 이해하라. 이해하라.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就这么说好了. 여기는 어떤 게 맞다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느낌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쯔 그러면 저스트 쯔머 이렇게 说好了. 딱 얘기한 거예요. 就这么约好了就这么说好了就这么定了就这么定了. 이것도 좋다. 就这么定了就这么说好了一言为定啊都可以啊随便. 여러분들이 느낌이 다 다를 테니까 번역은 100점짜리 번역은 없겠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송중기 씨의 어감을 제일 잘 전하냐는 건데 여기 이분께서는 就这么说好了라고 했고요. 나는 그냥 했으면 이 옌 웨이딩 했을 것 같아. 왠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就这么定了也好了라고고就这么说好了都可以啊都可以大家写的都可以很好很好很好就这么说好了.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제 송중기스러운 것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송중기처럼 멋있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就这么说好了까지 보셨습니다. 好好, 辛苦了. 고생하셨습니다. 就这么说好了. 다시 한번 쭉 들어보면서 정리할게요. 마지막 씬이었습니다. 나 저기 별 하나만 따져 봐봐요. 给我摘一颗星星吧. 우리 땄죠. 이징 짜일러. 내 옆에 앉았네요. 就坐在这我身边哦. 더 해봐요. 继续吧. 고맙습니다.
벽이 반짝입니다. 차오지 씨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봐요. 자셔 이거 봐. 내 인생이 我的人生 별안간 환해졌죠. 转眼间就明朗 별 말씀을요. 别客气啦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한테 왔지? 这样的女人怎么会来到我身边呢?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죠. 전생 이게 拯救了国家吧? 꼭 또 나 만나러 와요. 다음 생에도 一定要来见我啊 来生也要哦 약속한 겁니다. 就这么说好了老狗狗就这么说好了 다음 생에도 꼭 보러 오세요. 레드킨